안녕하세요. 오카나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율법과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주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니요 사나도다. 아멘. 지난번 두 시간에는 우리가 6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참 마음에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7장도 역시 어려운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는 항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여놓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 때문에 죽었죠. 동시에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우리가 다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중에 떠있는 어떤 허무한 진리가 아닙니다. 시골에 계시는 배우지 못한 할머니라도 성령이 깨닫게만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알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운 6장 14절에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7장입니다. 율법 아래 이제 우리는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재미있는 예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를 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거의 80% 이상은 다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때 남녀가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합니까? 평생 정조를 지키면서 부부의 신의를 다하고 또 죽을 때까지 함께 헤어지지 않고 살고 죽을 때는 같이 죽었으면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백년해로 이런 말 하죠. 이것이 법적으로 후속이 되어가지고 부부가 일단 가정을 꾸미고 나면 남편 마음대로 못하고 아내가 남편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더러운 세상이니까 별의별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일단 부부가 되면은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만 우리 대학생들 눈에 반했다고 달려들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걸려들었다 하면은 80년을 소비해야 돼요. 막 좋든 나쁘든 80년을 살아야 돼요. 그걸 그렇게 단순에 뭐 좀 몇 가지 좋았다고 해서 금방 덤비면은 나중에 야단난다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살면서 보면 어떤 때는 참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이혼을 합니다만 성경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주 희소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인은 이제 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자유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부인이 다른 데 시집을 가도 그것이 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찾아가든지 끝사랑을 찾아가든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했으니까. 거꾸로 부인이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더 좋아하지요. 그래서 훌훌 벗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찾아서 재혼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1년도 안 가도요. 뭐 반년도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개월 되니까 결혼해요. 얼마나 급하고 뭐 좋아서 뛰는지.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든지 죽으면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산 사람은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상식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법적 관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무슨 서약을 했든지 간에 죽으면 그 서약은 무효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에 아내가 죽자마자 남자가 두 달도 못 넘겨서 재혼하는 것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죠. 세상에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 뭐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참 못 참아요. 가끔 50대 접어든 우리 부인들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결혼할 때 보면 다 가난하게 그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저 빠듯한 월급 받아가지고 가정 꾸려가면서 앞으로 언제쯤은 집 사야 되겠다, 언제쯤은 뭐 자동차 사야 되겠다, 진급은 언제쯤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뭐 이런 다 설계를 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되면은 그런 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야, 참 이제는 살만하구나, 이제는 우리 부부가 좀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하도 사람들이 생각밖에 잘 죽으니까
우리 부인들이 불안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한데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지금 죽으면 정말 손해야. 이때까지 정말 고생해서 이만큼 털을 닦았는데 내가 죽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니? 저 남자 틀림없이 갈 텐데. 이럴 때는 죽지 않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무슨 캠페인을 하느냐 하면 악착같이 죽지 않기 캠페인. 자, 이런 반농담의 이야기를 하는 주부들도 가끔 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죽으면 그만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정이 많아도 아무리 사랑이 뭐 그야말로 깨소듯 하는 부부라도 죽으면 그만이다. 이것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자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주느냐. 율법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주는데 중요한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내하고 놓고 볼 때 율법은 어떤 면에서 남편 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세니까.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부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율법하고 내하고의 관계는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떼어놓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너무 사나워요. 율법은 너무 무서워요. 율법은 항상 해라 말랍니다. 안 하면 때립니다. 너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하고 공갈칩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그러면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죽어야 돼.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 그래야 산 쪽이 자유함을 얻는데 율법이 죽을 수 있느냐?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요 의로우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안 죽는다 그 말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하고는 반대지요. 앞에는 약한 부인이 살고 남편이 죽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약한 내가 죽고 율법이 사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뒤집어 바뀌나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남편이 죽었느냐 아내가 죽었느냐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두 관계의 모든 법적인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우리 사이에도 내가 죽으면 율법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었죠? 아멘.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드디어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4절을 우리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죄 없는 분이고 율법을 지킬 아무런 의무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후부터는 세상에 살 동안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을 진 자리에 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길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범했지 않습니까? 그 범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이 포함된 것입니까? 나의 죽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디어 그는 율법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도 않았고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고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 나가 죽었어. 예수님이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벗어났어. 이제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 나에게 왕노릇 못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죽은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4절 중간에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는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율법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겠구나. 율법은 이제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걸 지키든 말든 나는 구원받아. 뭐 죄? 뭐 율법 무슨 몇 계명을 범했다. 그거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면서 일종의 방종의 흐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도 그건 안 읽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는 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봅니다. 다론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죠. 또 율법을 벗어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와 함께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다, 결혼했다, 한 몸 되었다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과 재혼하게 만들었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살라고요? 이제는 함부로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목적이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된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 같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히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헌신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요. 율법에서 벗어났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방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함부로 범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결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옛날에 율법 밑에서 매여 있을 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5절은 우리가 율법 밑에 매여가지고 종살이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 모르고 살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하는 말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욕망을 일으키고 충동질을 해서 죄를 범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율법이 그렇게 한다고 말할까? 잘 알아두십시오.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은 본성이 있죠. 그렇죠? 선을 끊어놓고 들어가지 말라 하면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높은 선반에 얹어놓고 이거는 손대지 말라 하면 의자를 갖다 놓고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여기. 이것을 죄가 율법을 가지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명에 말했지? 그러나 뭐 조상 숭배는 괜찮다.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했습니다. 그것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수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이제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금주에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 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가 종살이 할 때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다 하는 말씀은 유대나라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처럼 율법에 기록된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부둥 쳤다 그 말입니다. 이 의문이라는 말은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것. 어디에 하나님이 계명을 기록했습니까? 돌에다가 기록해놨죠. 유대나라에 그 사람들에게 처음 율법 줄 때 돌에다가 기록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 글자로서 종이나 혹은 돌에 기록이 된 것을 일컬어서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 것, 옛날에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 들고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지키라니까 그거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법 하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을 앞에 놓고 그것을 매일 지키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아도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을 철칙으로 알았죠.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철저하게 내어야 되었죠. 주일날 되면은 어떤 일정한 거리 외에는 걸어서는 안 되죠. 완전히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과거에 귀신에 매여 살았지만은 우리가 귀신에 매여 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귀신에 매여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이사를 함부로 갔나요? 결혼 날짜를 함부로 우리가 받았나요? 뭐 방 안에 들어가면은 못을 함부로 쳤나요?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살았어요. 그렇게 매여 살듯이 유대나라 사람들은 법에 매여 살았어.
그 법 하나 지키려고. 그것이 바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종이에 기록된 법 가지고 실험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가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 이 법을 종이나 돌에다가 새겨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놓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밖에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중생 받은 사람은 법이 마음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는 법은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지키기 쉽습니까? 밖에 있는 법입니까? 안에 있는 법입니까? 마음에 있는 법 지키기 쉽죠. 내 마음에서 하고 싶어 우러나오는 것은 뒤에서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나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당장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당장 알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어요.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뭐 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벌써 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 이거 좋아하시겠구나. 이거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 생활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실험하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훨씬 더 수준 높은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와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율법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호랑이한테 잡혀간 사람이라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호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종이만 가지고 그림만 가지고 호랑이 본 사람, 호랑이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서 잡혀갔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율법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문화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을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 하면 뭔가 오는 데가 있어요. 와 닿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는 압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이요.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자연히 우리는 과소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을 모르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압니까? 복음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잘 모릅니다. 저 울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자도 돼요. 지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주무셔도 돼요. 그러나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나요? 뭘 모르면 뭘 모른다고.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 무엇도 모른다고. 복음 잘 깨닫지 못해.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다 해도 그게 좋은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을 진실로 이해를 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제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은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어기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분명히 유대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더욱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노노다.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은 철저하게 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빼먹었다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원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옆으로 제쳐놓고 시시한 11조,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일날 뭐 일하고 안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요란하게 떠들다가 말았습니다. 율법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은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 보십시오. 첫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7절 중간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알려주는지 압니까?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들추어냅니다. 이것이 율법의 무서운 기능입니다. 탐심이라고 나왔죠? 탐내지 말라. 이것은 몇 계명이죠? 성가대? 몇 계명이죠? 잘 몰라. 좋으시는 분. 탐내지 말라. 몇 계명이죠? 1계명? 10계명. 그런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거 뭐 좀 훔쳐오는 거, 아니면 남의 거 욕심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 잘 지킨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남의 거 뭐 욕심나서 뺏어온 일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짓는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계명이 가르쳐주는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런데 마음속에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독사처럼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 탐심, 이것을 누가 깨우느냐? 율법이 깨운단 말이에요. 율법을 깨달았을 때 그놈의 죄가 깨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진짜 죄인지를 모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가득한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몇 가지 안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그 계명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율법 잘 깨닫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8절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은 11절에도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죄가 율법, 즉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즉 자기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각종 탐욕을 느끼도록 충동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을 보고 가늠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 없었다면
성적인 어떤 매력을 못 느낄지 모릅니다. 자녀들 보세요. 야, 너 고3이지? 자꾸 개집애하고 전화질 하지 마. 너 그러면 공부 못해. 교회 가서도 좀 조심해.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애들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납니까?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죠? 그러면 죄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충동질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죄의 두 번째 기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구를 충동질 받았으면 벌써 내 마음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율법이 무서운지 우리가 잘 몰라요. 또 11절 가서 봅니다. 세 번째 기능,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어요. 속였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가끔 속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죄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계명이죠? 먹지 말라고 하더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 벌써 속였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철저하게 속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속았는지 압니까? 자, 마음에는 무슨 죄를 범했든 이거는 상관없다. 겉으로 십일조하고 금식하고 손으로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몇 가지 잘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동으로 몇 가지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속았나요? 안 속았나요? 속았죠. 속은 거요. 죄가 속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나라 사람들은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줄로 착각했으니까 속았죠. 율법이 속였어요. 율법이 속인 것보다 죄가 속인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율법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충동질해서 죄에 대한 탐욕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 율법은 우리를 가끔 속여가지고 스스로 의로운 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유대인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게 해주셨다는 복음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아주 율법을 잘못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구절 보십시오.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거는 바울이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가 언제였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명이 이름에 하는 말은 계명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바울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적인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해놓으니까 누가 살아있습니까? 누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나 율법 다 지키고 흠이 없다. 벌써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 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요.
그 대신 죄가 죽어버려요. 바울이 한때 그랬어요.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바로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으로 테스트하세요. 아,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별로 죄의식이 없어. 아니, 내 정도 살면 되지. 벌써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말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해도 그것이 할렐루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가슴을 하나님의 은혜가 쳤습니다. 쳤더니 율법에 대해서 눈을 떴다나.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죄악이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형식으로 사랑하는 채 했던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가 무서우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의롭다고 하던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가 그냥 독사처럼 살아 일어났어요. 율법을 바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 구원을 받을까요?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걸 지켜라.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가 살았습니까? 죄가 살았습니까? 자기가 살았죠. 자, 자기는 그것으로 구원 받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부자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부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절망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여러분, 이 부자는 율법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보니까 그 마음 속에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 재물이 자기의 하나님이야. 날마다 돈도 나는 사람이야. 그것이 자기에게는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보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죄는 살아나고 그 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이런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한다고 해봐야 그건 다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범한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로 흉측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에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율법을 깨닫는 은혜가 너무 희박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참 율법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아도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다 하면 우는 장소에 온 걸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기도했다 하면 통곡하는 것으로 다 착각했어요. 그만큼 많이 울고 많이 가슴을 치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리니까 우는 모습을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구경 많이 했죠.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예배당에 왔다 하면 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벌벌 떠는 것, 그것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해방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쳤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참된 죄의식과 회개는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복음과 함께 깊고도 진지한 영혼의 고통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감격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 번년은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가 거의 18개월 동안 죄의식과 고뇌 속에서 어찌나 사로잡혔던지 들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기러기가 부러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죄책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이 가공할 만한 죄책감,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닫는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는 부흥 시기에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죄의식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을 하며 땅바닥에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죄인은 많은지 모르지만 죄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묵은 땅을 잘 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다 뭐 용서받는다는데.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감각을 우리는 상실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이 체험했던 정말로 대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아 춤을 추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놈인가를 보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 밑에서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험상궂은 손님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딸애가 보면 엄마의 치마를 꽉 잡습니다. 그 손님이 무섭게 생긴 사람일수록 그 딸애는 엄마의 허리를 떠 바짝 끌어안습니다. 자, 율법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짝 끌어안습니까? 예수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도 잘 믿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율법을 통해서 살필 줄 아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더 중요합니다.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 타락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더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운 줄 압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한 눈이 열리는 축복받기를 바라.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와 같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테이프를 꼭 사서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기쁨으로 사냥 여러분 펴보세요. 62장입니다. 새로 나온 기쁨으로 찬양 62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는 자의 찬송입니다.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짓지 아니한 큰 집을 주리라.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내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참 멋있는 찬송인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르면 들으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금방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영원한 사랑하. 할렐루야. 한 번 더. 성품을 당하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율법을 잘 몰라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율법의 쇠사슬 밑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눈을 뜨고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율법의 멍에에서 죄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 앞에 감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고 바울처럼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끔찍한 상황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흐느끼지를 못했고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건방진 자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듣던 하나님이여 무딘 내 마음 이 시간 주여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율법이 무엇인가를 몰라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죄는 죽고 내가 살아있는 이 모순 덩어리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남아있는 나를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감격스러운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뻐 춤추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죄 속에서 뒹굴 수가 있사오며 아직도 우리는 주님 이 은혜를 모르면 죄를 잰 줄 모르고 외식하는 사람 되기 쉽사오니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마운 줄 모르고 사는 부끄러운 신자가 되기 쉽사오니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주 돌아가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외우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끔찍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 씻음받고 율법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고 성령의 사람 되는 기쁨, 확신, 헌신,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 터질 수 있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출을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